오늘 여기 어디야는 2편. 자주 오시죠? 네, 놀이터에 왔습니다. 오, 내가 좋아하는 반려식물들 여기 있네. 여기에는 내가 놀만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일산에서 쇼핑하려고 그러면 오는 곳입니다. 여기 빵집도 들어왔나 봐. 이거 원래 있잖아. 다른 빵집이 됐어. 어? 바뀌었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서. 근데 어, 엄마가 저게 나면 진짜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하늘이. Something that I need, yeah, I need. Ooh, ooh. Take me somewhere far away from here. 가볍고 이거 쓰니까 이상하다. 되게 궁금해가지고 딱 외국어 맛이 딱 나네. 90년도에 HOT가 한창 유행할 때 내가 이런 거 하나 입었다가 직살나게 혼난 적이 있어서. 아니 난 지금 힙합으로 아니고 효도가 별거 없다? 이야, 입는 거는 어렵지 않아? 아니, 내가 살 게 아닌데 뭐 어려울 거 뭐 있어. 그냥 우리 구독자들이 모자를 내가 쓰고 나오면 되게 궁금해가지고. 오, 이거 범상치가 않네. 딱 외국어 맛이 딱 나네. 멋있으시네. 이것도 다 이태리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국산. 이 색깔이 되게 좋다. 아, 올해는 그린이. 그린이. 여러분, 그린입니다. 요런 딱 이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정장이 됐네요. 이런 거는 25만 9천 원? 네. 이거는 이태리 소가죽 사용해서 만든 가방이고요. 이게 이태리 소가죽. 네. 또 이렇게 편안한 모자. 가벼운 거.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나 두건처럼 안 쓴 듯이 머리를 싹 가리고 빨리 외출할 때. 귀엽네? 귀엽죠? 되게 가벼워요, 이런 거는. 안 쓴 것 같아. 지금 머리가 길어야 될래나? 머리가 짧으면 모자 쓰면 안 좋아. 머리가 좀 나오고 좀 긴 머리여야지 모자 쓰면 이쁘더라고. 요새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화장 안 해서 너무 좋아. 이거라도 그냥 보면 너무 이쁜데 막상 쓰니까 좀 부엌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쁘긴 이쁜데. 나 왜 요새 이렇게 설사한 색깔 같은 이런 게 좋지? 아, 가볍다 이거. 저거보다 훨 좋다.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벼워서 좋네 이거. 오, 이건 얼마야? 어디 보자. 7만 9천 원. 오, 이런 게 좋네. 그냥 옆에다 이렇게 쑥쑥 이렇게 넣고. 그렇게 큰 사이즈보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더 많이 들게 돼. 이거 좋다. 짜잔. 짜잔. 7만 9천 원. 근데 좋아. 옆에도 사이즈가. 괜찮네. 7만 9천 원에. 이런 백도 많이 들더라고. 지갑 대신에. 이거 들으려면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써야 돼. 이 모자 하려면 세트 맞춰야지. 세트 맞추는 거 좋아하잖아. 요새는 스카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목에다가 살짝 이렇게 짧게 묶는 게 좋더라, 요새. 목걸이 대신에. 이렇게 하얀 것도 깔끔하다. 흰 것도. 완전히 다른 옷이 됐죠? 다른 옷이 됐죠? 스카프 하나에. 스카프 하나에 이렇게 달라져요, 인상이.
아, 스카프는 많은데도 맨날 이렇게 새로운 게 디자인이 나오면은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그래. 바로 여기가 제가 자주 입고 나오는 옷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나오면은 내가 팍 죽습니다. 네, 맨날 와서 옷 입는 법을 야단 맞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은 옷 입는 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야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칠네. 야단 맞지? 여기는 오늘 또 무슨 옷이 나왔나 하고 들어오다가 걸려드는 집입니다. 이 매니저분을 만나면은 걸려듭니다. 네.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 제가 내가 입은 옷 다 여기 옷입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물어봐. 어디서 샀냐고. 진짜 진짜 너무 편하게 입었어. 근데 딱 한 가지 화장실? 화장실이 좀 괴로운데 이건 얇아서 그래도 이렇게 꾸기고 앉아있기가 그렇죠? 좋아. 그리고 또 그냥 피면은 싹 데려져. 그래서 화장실 가도 이거는 밑에 통이 진동선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자분들 그거 알지? 여자들 많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남자들은 그래. 몰라. 여자들은 알아. 그래서 이거 되게 너무 좋게 떨어질까 봐 겁나. 괜히 두 개 사놓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야, 신상품 나오는데. 아니야, 올해는 뭐 남겨놓어서 이 꼬맹이부터 어른까지 다 크롭하죠. 그러게 잘못한 배꼽이 어디까지 크롭을 입으려는 건가. 어머, 이 옷에다 입으니까 이거 너무 멋지네. 그죠? 조금 컬러도 가을가을하고 키가 아주 롱하지 않으니까 이번 생에 더 크지 않을 예정이니까. 다리도 길어 보이고 여기다 입으면은 그럴듯하네. 그죠? 컬러도 그렇지만 이게 완전 블랙이 아니고 약간 다크한 느낌이 있어서 컬러를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가셔도 모자 쓰신 것도 모자고 세트네? 그죠? 맞아. 세트 하네. 그러게 또 왜? 걸려들게 생겼네. 계절이 지나면 이상한 게 입는 옷을 다 벗고 뭔가 새로운 상품을 다 코디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입는 옷에 가지고 있는 착용하는 옷에 가볍게 팀만 이렇게 주셔도 또 내 옷이 또 새 옷 같잖아. 또 다른 느낌이잖아. 이거 마음에 드네 또. 마음에 들면 안 되는데. 꼭 한번 내가 너 입혀봤으면 좋겠는 청바지. 이거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힙합인데 입어봐 한 번만. 옛날에 이게 그 90년도에 그 H.O.T가 한창 유행할 때 내가 이런 거 하나 입었다가 엄마한테 직살나게 혼난 적이 있어서. 아니 야. 근데 왜 다 나이 먹고 나서 이제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갔네. 아니 난 지금 힙합으로 아니고 그냥 맞을 줄 알고 입어보라 그러는 중인데. 아니야, 얌전하게? 딱 이게 어디로 봐서 얌전해? 얌전하잖아. 이게 입어봐. 얌전하잖아. 저도 품의 상황으로서 말하는데 얌전하진 않아요 고객님. 이번을 볼까요? 이거를? 효도가 별거 없다? 그냥 보여만 줘. 된다? 야. 응?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느낌의 컬러에 그렇죠. 이런 거 입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건 안 어려워? 근데 고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이게 더 어려운 거 같은데. 입는 거는 어렵지 않아. 아니, 내가 살 게 아닌데 뭐 어려울 거 뭐 있어. 그잖아. 내가 이걸 들고 뭐 역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입어보는 건데 뭐 어려워. 어렵지 않아. 옷만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냥 옷만 빌려주는 옷걸이잖아.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 컬러가 다 들어가. 이거를 넣어보고 입어라 그러면은. 이걸 입고 나가라? 미쳤다고 그러지. 금토일날. 올라스목 말고 금토일날. 얘가 조금 더 무난한 게 그 컬러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옷 사면 전부 다 그냥 사계절이 똑같아. 맞아요. 그냥, 저희는 무채색. 그죠? 네, 맞아요.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더 두꺼워졌다. 다시 얇아졌다. 그렇죠. 안에다가 덧댔다. 왜 그건 변하지 않을까? 그래, 이런 무채색은 부담이 덜해. 이거, 이런 거는? 까만 거. 네 집에 많으실 거예요, 고객님. 너무 많죠? 그죠? 이거, 집에 있는 게 다 이런 거니까. 이거 그냥, 똑같은 걸 뭐하러 사냐? 이거 그냥 우리 집 저기 옷장 같아. 이렇게. 이거는? 그쵸, 그냥. 누구나 옷장. 그냥. 그래서 나는 약간씩 그 옷장에서도 뭔가 하나씩 보일 수 있는. 이래서 코디가 중요해. 이래서. 전문 코디가 있으면. 전문 코디가 있어야 돼. 전문 코디가 있으면.
그래서 아. 그냥 맞춰서 스타일링 받고 스타일리스트도 어. 쓰고 그러는 거야. 그냥 입고 나오라고 하니까 다 나랑 똑같이 입더라. 자기들이 코디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어. 똑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지. 조금 더 편하게 입었냐, 조금 더 갖춰 입었냐, 둘 중에 하나야. 고객님들이 이 옷을 사가셔가지고 설명을 안 듣고 가시면 다 이렇게만 입는다? 원래 우리 빅쿨의 스토리는 이렇게 해서 포켓에 손을 넣으면 좀 더 활동성 있지. 오, 굉장히 멋있어 보여. 갑자기 카라를 올리니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배우 같고 막 연예인 같고 막 그러네. 옷빨과 조명빨과 아니야, 사람 운동과... 자체가 괜찮아요. 센스가 좀 없으실 뿐이지. 그렇죠. 하나 사주시죠, 그러면. 어디 봐. 결제. 아유, 안 맞네, 옷이. 안 맞아요. 목이 쪼여? 아니, 아니. 이거 뭐, 이게 목. 컬러가 이게 때탄 것 같고, 그러면 안 때탈까봐 빨아야 되고, 안 돼, 이건. 커피인 것 같고. 뭐 인생이 커피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아, 커피를 흘려도 티가 안 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너 완전히 연예인 됐어. 이상하게 고객님들이 얘를 우리가 바빠서 약간 손님 응대를 잠깐 놓쳤을 때는 놓쳐. 이렇게 걸려있는 걸 사가시면 이렇게만 입으세요. 맞아요. 이게 편하거든. 엄마 연도에 이렇게 70년대 이렇게 올리고 레인코트 올리고 뭐 버버리 올리고 있는데. 막 이런 거야? 아, 이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아. 모르는 척 하고 싶은데 자꾸 레트로, 레트로 느낌. 아. 그래, 올리는 게 더 나아 보여요. 더 나아 보여요. 하진 않아요. 근데 안 해봐서 그러니까. 어색할 뿐이지, 어우, 난 싫어. 이렇게는. 나가면 다 쳐다는 보겠다. 쟤 뭐 하는 애인가.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바빠.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 너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으세요. 그 정도는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멋은 나이가 들수록 부려야 돼. 왜냐면은 운동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건 알면 다행이야. 아, 나는 정직한 옷밖에 없어서 어색해.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달라져도. 이거는 어떨까요, 매니저님? 이거는 예, 여성 옷이에요. 여자 옷이요? 여자 옷이야, 네. 이게? 내가 보기로는 자기 옷 자꾸 보는 것 같아. 아들 옷 보여서 아니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보기에는 고객님 옷을 고르는 듯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이런 룩이구나. 아, 이런 룩이구나. 요즘 애들 코디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살고 계시니까 우리도 요즘 애들이에요. 엄마한테는 한참 얘기다. 내가 재원이 보는 거랑 똑같지. 아빠가 그러시더라. 너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 아빠 마흔이에요. 안정적으로 보일 건 이미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아들들은 거의 엄마가 옷 찾아주고 그냥 이거랑 이거랑 입어 그러면 그냥 그러고 입었었던 것 같아. 그 와중에 이제 좀 튀는 애들이 안 입은 것 같은데. 쟤는 안 그랬지. 쟤는 절대 안 입어. 절대 안 입지. 절대 노. 그게 맞는데. 이제부터는 옷에 의존해야 될 나이가 오는 거야. 옛날에는 옷이 내 나를 의존했지만 이제 옷에 의존해야 될 나이. 지금 옷을 꼭 앞에만 보지 말고 뒤도 한번 봐주면. 좀 아까 봤어요 이렇게. 괜찮네요. 주세요. 이것도 안 해. 하물며 이것도 안 해. 얼마나 귀찮아. 가끔 요것만 해. 기장이 좀 긴데요. 오늘 나 이거 모델 비용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약간 불분율이 있어. 카라 안에 카라 입으면 안 된다라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입더라고, 연예인 애들 보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특히 남자분들은 카라면 위에 카라 있는 자켓을 입을 때 꼭 조끼라도 라운드를 니트라도 하나 입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배웠어. 그래. 그래서 그렇게 입고 나가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그렇지. 야, 그 옷이 그게 뭐냐 그래. 그럼 아, 이게 아닌가? 그럼 이제 또 들어가서 또 이제 똑같아져. 그럼 이제 티셔츠에 남방 쪽으로 가거나. 참 안 변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모시고 이런 데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도 배워가지고 아, 저렇게 입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사다 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 지영이가 했었으면 잘했겠지. 이렇게 올려놔도 괜찮아. 맞아요. 전 올려서 많이 입어. 올려서 입지 요새 사람들이. 아니, 더 길어 보이면 안 돼, 이제. 좀 많이 길어서 더 길어 보이면 좀 그래. 짧은 것보다 길게 나. 뭐든지 있는 게 나아. 뭐든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있으면 없앨 수 있는데 없는 걸 창조하기 너무 힘들어. 이런 스트라이프티는 이게 중학교 때 입었던 건지 고등학교 때 입었던 건지 성인의 옷인지 분간이 안 가는 옷을 벗으라는 게 아니야. 세 개가 다 패턴인데도 얘를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 옷을 샀다고 이런 건 입지 마요는 아니야.
그냥 살짝 살짝만 보이게 겉으로 보이지 않게 안으로 살짝 여기 잘라야겠네 더워 아 추운 데로 가면 돼 그러니까 신발에...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입고 다닐 수 있어 이 정도 다닐 수 있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낙엽이 떨어졌을 때 낙엽이 떨어질랑 말랑 했을 때 자 하나를 더 가지 또 입어요? 아, 이 위에? 입지 말고 아 걸쳐서 짜증 낼까 봐 근데 얼게 넘어가 아 뭐 세탁이라도 하나 사왔어야 된다? 굉장히 달래야 되네 효도가 별거 아니야 또 입어봐요? 아 거. 너무 귀찮아 세상에서 바지 입어보는 게 제일 귀찮아 효도한다 생각하라고 자, 들어가요 입어나 봐봐 네 생전에 입을 옷이 아니더라니까 오늘 입어보는 행복감 이렇게 한번. 하고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둘째 아드님께서 포토샵으로 잘 붙여가지고 다리에 맞춰서 칠 거야 포토샵 할 수 없어 아무리 해도 포토샵 할 수 없어 좀 더 힙하게 이 사이즈를 입어보자 예. 해보자 세상 귀찮다 세상 귀찮아 고객님만 해보자 고객님만 해보자 해보자 비 해피 들어갈 때 행복하라고 어. 이게 얘가 키가 좀 작네 아니 허리가 확 내려와 어 그렇게 입으셔야지 더 예쁜 바지예요 허리 내려와서 입어야 돼? 올려봐 허리를 그리고 그지마지마 확 내려오진 않아요 어 그렇게 입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입어야 키가 이러면 커 이제 키가 커 보이지 않아? 후져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입었다가 혼났던 바지 통이야 맞아 그치? 내가 혼낸 기억이 나 그런 바지를 입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똥싼 바지 같은 거 그래도 그때도 질질 끌면서 돌아다녔어 워커 신고 그지 팬티 보인다 밑에 뭘 그렇게 쓰고 다니냐 그쵸. 이 잔소리 네. 네가 청소할 거냐 어. 왜 도로를 네가 청소하냐 거기에 조금 감각 있다 벨트까지 아주 그냥 긴 아 그렇죠 네. 벨트 완성해 캔버스 벨트 맞아 네. 아, 그죠 어 나 이태야 낄 거 진짜 노란색 캔버스 벨트만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그때 바지네 무섭다 무섭다 지웅이도 지용이도 이제 쇠사슬 못 구고 그냥 바지는 그렇죠 쇠사슬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뭐 나는 이렇게 쫙 받쳐 입을 거 생각했지 이것도 비 채용이 저 바지 핏이 되게 비 해피 어 예쁘다 예쁘다 그죠 핏 되게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뚝 떨어져야지 이뻐 이뻐 다리가 휘어서 그래.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 그럼 또 아빠 닮은 거야? 어 그럼 난 닮았지. 이런 게 감이 좋지 편하고. 어 그럼요. 이건 누가 저기 해. 입고 자도 구김이 갈 일도 없고. 잠옷을 입어도 되고 외출복으로 입어도 되고. 남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무릎 안 나오죠? 어. 먼지 안 묻죠? 이 두 가지면 산다? 맞아요. 옷 사는데 크게 많은 걸 요하지 않아. 그럼 무릎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명품에서 나와도 소재 자체가 구김이 나가 그러면. 이러면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오늘은 못 사. 단추 다 잠궜구나. 일부러? 보인다고 하셔서. 안 보이게 아니, 하려고. 여기가 꼴보기 싫었던 거지. 여기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 알려줄까? 니트나 티를 이렇게 레이어드 할 때요. 추워지면 남자분들은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거든. 라운드를. 그때 단추를 밑에까지 잠그지 마요. 그럼 옷이 말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되잖아. 내가 그런 오빠가 아닌데 형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잖아. 단추를 팁으로 여기 한두 개만 잠그시잖아. 두 개 정도만. 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위에 라운드 니트가 됐든 면티가 됐든 착용하시면 이게 활동하실 때 되게 편해요. 단추하고 그것만 있으면 그렇게들 다 잠그려고 그런다. 단추는 잠그라고 있는 거다. 그치? 여기 안에다가 와이셔츠 어깨에서 딱 맞고 진동선 여기 좁은 거 입고 얘 단추 여기 말고 여기하고 여기만 잠궈봐요. 조금 금요일 같을 때 뭐 이렇게 조금 저녁 시간부터 내가 조금 라이프 해줄 때 그때 또 느낌 괜찮아. 하, 금요일은 육아야. 금요일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잖아. 아 아니에요. 저는 일요일이 제일 좋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내일이면 학교 가겠구나. 아 천국이다. 아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건 진짜 편하다는데. 그쵸? 인정. 어. 인정. 인정. 아유 겨우 찾았어 이제. 오 많이 힘들었다.